가격이 너무 비싸서 아니면 유행을 많이 타는 거라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바빠서 셔츠 다려입을 시간도 없는 직장인들, 음악 책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분들, 여러분의 고민 이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구독 상품이라고 하면 신문이나 잡지, 우유, 녹즙 같은 게 친숙하죠. 근데 요즘은 진짜 다양해졌어요. 매달 5만 원 정도면 깨끗하게 다려진 셔츠를 매주 3장씩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고요. 6,500원씩 내면 이북을 수천 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9,900원을 내고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 한 잔이 무료인 서비스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미 수천 명의 회원일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끊기 힘들다는 마성의 그것,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나 왓챠플레이도 있죠. 구독 신청하면 영화나 드라마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가품만 구독할 수 있느냐 하면 아닙니다. 현대자동차는 국내 완성차 업계 최초로 제네시스 차량 3종을 골라 탈 수 있는 차량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한 스타트업 회사도 BMW 미니와 협업해서 매달 미니 시리즈의 모든 차량을 바꿔 탈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 뛰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이젠 무엇이든 구독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주요 소비층이 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구독 경제라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받는 시스템. 사실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지만 필요할 때마다 사면 그만인 물건들 뿐이어서 큰 관심을 못 받았죠. 그런데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고 사업 영역이 확대되면서 구독 시장의 성장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스위스의 금융기관 크레디트 스위스는 2015년 474조 원이었던 전 세계 구독 경제 시장 규모가 2020년에는 6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했거든요. 전문가들은 구독 경제 시장이 성장하는 이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유라는 소비 트렌드가 자리 잡으면서 20, 30대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을 소유하기보단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성장하고 있는 구독 경제. 여러분은 어떤 서비스를 구독하고 싶으신가요?